아유, 내 좋아하는 동생한테 전화 왔네. 내가 좋아하는 동생한테 전화 왔다. 예. 형님, 와. 만만합니까 제가? 뭐? 제가 만만합니까? 제가 만만하냐고요, 형님? 너술 많이 먹네. 술요? 먹었습니다, 술. 내가 뭐 먹고 전화합니까, 형님한테? 내가 지금 술 많이 먹는데. 형님, 제가 만만하냐고요, 형님? 대답을 해주세요. 니 얼마 전에 내하고 합동방송 하면서 뒤통수한테 쳐맞은 거 같고 개새끼야. 니 지금 계속 전화해갖고 내한테 술만 쳐먹, 니, 니 술만, 술만 쳐먹으면 만만합니까? 그때 뒤통수 왜 때렸습니까? 하는데 니 잡히면 죽는다. 형님, 맞다 그럼 뜨실래요, 진짜? 되겠다니, 형님. 이거 땅이 떨어집니다, 형님. 아이. 그건 니디야. 전에는 다 생각거든요. 형님밖에 없습니다. 뭐라노? 형님 말고는 전화 다 쌩까네요. 아. 아, 다른 사람들한테 전화했는데 아무도 안 받고. 형님 방송 하세요 지금? 뭐? 방송이십니까? 그래, 서버로 많이 알고 전화했잖아. 몰랐는데요? 꼴깍. 형님 방송 끄세요. 왜 이렇게 방송 오래 하십니까 형님? 아, 오래 해야지. 방송 좀 끄세요 형님. 아, 나 형님 방송하고 24시간을 하시고 형님. 예? 아니 받을 만큼 받으면 좀 끄세요 형님. 아? 24시간. 아 여기 형님. 제가 만만하십니까? 아니, 니가 잠깐만 했어 봐봐. 그게 무슨 말이고, 받을 만큼 받았으면 끄라고? 저는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애들이 뭐 그래 말하니까 형님 좀 끄시죠 방송. 니 씨발로만 내집 내려간다, 내그 집으로. 형님 어차피 뜨실래요 진짜? 뭐? 형님 싸우면 제가 이기거든요 형님한테. 방금 좀 뜨실래요 진짜? 아니, 디디야. 예 형님. 모르겠다. 나는 네가 형이 지금 술을 뭐좀 먹었는데 저 술, 소주 두 병밖에 안 먹었어요 지금. 두 병? 네. 나도 두병 묻다 지금 딱두 진짜 형 자도 딱두병 먹었거든. 아니, 두번 묻혔어요? 두병 먹었는데 두병 먹었는데 여보세요. 예, 형님. 그러면은 네가 형이 내일 보자. 내일 한번 내려갈까? 어? 네 내가 스파링 됐나? 아니, 동생한테 맞아도 내가 좋아하는 동생한테 내가 싫어하는 동생한테 맞으면은 기분이 엄청 나쁠 것 같은데, 우리 디디 같은 내가 형이 좋아하는 동생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을 것 같아. 아, 진짜요? 그냥 얼굴에 뭐, 멍들르고, 상관없습니까? 괜찮다. 아, 괜찮다, 형이 한 부러지지, 동생 앞에서 뭐, 네가 뭐 큰딸 동생도 아니고, 일반 방송 동생인데, 내네 앞에서 뭐, 내가 형이 뭐, 쪽팔림 당한다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없다. 자존심 같은 거 없다. 왜? 형님! 여행 가시죠? 뭐? 여행 가시죠? 뭐라고? 연예인 하라고? 여행! 힐링 여행 가시죠? 여행 안 가자고? 네, 여행 가야겠네. 어쩔 수 없네. 아니 솔직히 디디 같은 경우는 형이 그래. 디디야 예, 솔직히 니는 솔직히 형이 생각지 못하는 드립을 많이 해. 어? 그래서 참 무궁한 니는 괜찮은 동생이야. 근데 이게 때가 있는 것 같다. 형도 아직까지도 위에 큰 형들하고 뭐 유명한 철구나 뭐 특형이나 이런 방송을 하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자리 못 잡았지만 못 잡았잖아. 그러니까는 니도 언젠가는 때가 있으면은 때가 사람은 언젠가 때가 와. 때가 왔을 때 니도 반드시 뜰수 있는 그런 비자가 될 거야. 힘내자. 아, 형님, 아, 아닙니다, 형님. 여행 가자는데, 조금만 기대 보내요. 언제든지 뭐, 가능성이 없는데. 아니, 형 시청자들이랑 그래도 이야기하더라고. 디디하고 막, 아니, 아까 회장님께서 타이틀을 걸었어. 어? 네네. 형방위 회장님께서
디디 아니 저저 다른 그저저저 민수하고 형방의 그 오달달님하고 여자인데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합동 방송 해라 하는데 아이들이 하더라고. 디디하고 하는 게 더 재밌습니다. 아 진짜요? 그래 그만큼 네가 형하고 방송하면서 그때 우리 천 몇백 명 찍었잖아. 어? 네. 찍으면서도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뭐 네. 디디야 힘내고 형은 동생으로서 네 참 싸가지는 없지만은 네가 좋아 솔직히 그래. 방송을 떠나서다 니는 또 방송 끄면은 형한테 또 행동이 또 틀리잖아 사실상. 아니야 응? 형님 저는 형님이 뭐 건달 출신이고 축구 간에 저는 나는 나가 형님 한잔 하시죠 같이. 아니 근데 니 생긴 거 보니까 진짜 무슨 도서관 스타일이다 이 쌍놈 새끼야. 도서관이야? 진짜 책 잘 읽게 생겼네 씨발놈. 아주 책 반납 잘하게 생겼네 아주. 형님 왜? 진짜 잠깐만 제가 한번 쓰실래요 진짜? 이 새끼가 이 갈 때까지 가보네 이게 미친 새끼야. 왜 뭐 자신 있나? 형님 해가지고 제가 치고 빠지고 하면 형님 그냥 다 드십니다. 내 부탁 하나 할게. 제발 그 안에 그 메리아스 좀 벗어라. 어? 존나 할아버지 같고 진짜 무슨 동네 이장 같고 씨발아마 무슨 동네 어? 하 초등학교 무슨 씨발아 무슨 교감 선생님 같으니까 제발 안에 그 난닝구 형님 라인 지내지 말고 제발 좀 난닝구 좀 벗어. 그리고 안경테 좀 바꿔라 씨발아마. 네가 무슨 김구 선생님이냐? 아이고 꼬라지 꼬깍 떨고 앉았네 진짜 미친 새끼가 아주. 아빠한테 형님 솔직하게 제가 때릴 수 있었는데 뭐? 형님 미비기 때문에 내가 봐줬거든요. 만약에 다음에 같이 방송한다 저는 이제 미비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 이름을 생각하고 형님 그냥 좋다 그런 모습 좋다. 네 형님 뭐 이미지 생각 안 하고 제 이름만 생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형님 진짜 이미지가 원래는 센 이미지인데 센 이미지가 아니라 이제는 니도 알잖아 니도 알잖아 방송상에서 내가 때릴 수 없다는 건 니가 알잖아. 형님 근데 그때 술집에서 왜 뒤통수 왜 이렇게 드시고 왜 들었습니까? 와 근데 그때는 진짜 못 살겠다. 니는 니 자체가 매상이다 매상 매를 부르는 상이다. 어? 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볼 때 형님 진짜 열받았는데 이 순간 때문에 뭘 할 수도 없고 아니 그래놓고도 니한테 덤볐잖아 형님.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형님. 저도 화나면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원래 잘 나갔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야기할게. 솔직히 이야기할게. 만약에 내가 니가 방송하다가 내가 니한테 손찌검을 해서 니한테 뒤통수 한 때렸어 어? 네. 근데 다른 BJ들 같으면 내가 아마 성민이라든가 저 최악의 세대 성민이라든가 기훈이한테 내가 한대 쳤다 그러면 걔들 팬들이 와갖고 내 방에 와내 방송에 와갖고 욕 엄청나게 하거든. 근데 네 그날 내가 진지하게 네 뒷동산을 때렸는데 아무도 와갖고 아무도 안 하더라 스바로마. 형님 제 팬층이 없어요 저. 아니 그 팬층이 없고 제가 컬트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대표님들은 뉴스를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 디디가 방송을 참 진짜야. 닝구 형도 인정한 게, 난닝구 형도 인정한 게, 디디를 불러갖고 호흡을 맞춰라 재밌다 이야기 하시는데 우리 디디 방송 잘해 드립 잘 치고. 니는 좀 뭐 니 나름대로 니가 무슨 경산 무슨 고등학교 통잡고 나왔다는데, 어? 참 컨셉 참 씨발로만 참. 형님. 어? 형님이 나랑 부르신 것 같은데 대구 한번 알아보시면요 인도만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내하고 내일 한번 그 네가 말하는 그 경산의 그 네 졸업한 학교에 한번 가보자. 네 인사 되는가? 형님 가다가 한번 두 번 갔다 왔는데 회사에 놀랐습니다. 뭐? 그때 기후일 한번 갔다가 그 다음 우재 한번 갔는데 아니 후배들이 니한테 인사하더나? 그래가지고 인사하고 아이고 전기가 건축무역이 모셨냐고 알려드렸냐. 형님이 좀 느리시네 두 번 같아 두 번 진짜 20만 찍었거든요 유튜브에. 그래 한번 가자 한번
나는 솔직히 형님이, 나 대구 사람이니까 모르겠는데, 형님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모르겠거든요. 아, 형이 유명한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부산에만 가시죠. 부산에 인지도 한번 가시죠, 형님. 형님 솔직하게 내가 볼 때, 울고, 우울도 못생겼고, 그냥 무심만 많지, 그렇게 인지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시죠, 형님. 뭐, 어디 가면, 아니, 어디 가면, 어디로 가면 되는데? 가시죠. 어디? 연산동. 연산동으로 가자고? 네, 형님. 네, 아직까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형 연산동 그 뭐야 룸사롱 골목 그쪽 가면은 삐끼들 아직까지도 그 형범은 90도 인사한다. 그래도 한번 가보시죠, 형님 같이. 같이 가보자고. 네, 형님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형님 얼굴 탄이 아재가 이렇게 빡신 게 아니라 형범 유지 않습니까? 그래 알았다. 아니 그래 내려오면 이야기해라. 네 형님 뭐 내려오면 마짝 뜨면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아니 그래 얼굴 꿀지 말고 마짝 뜨고 싶으면 이야기해. 스파링 올라갈게. 왼팔 안 쓸게. 왼팔 안 쓰고 니 잡아줄게. 형님 위니까만 잡을게요. 형님 위니가 있는데 뭐 어떻게 내가 이기겠어. 아니 방송 끄고 스파링 해도 된다. 아니 명분을 만들자. 니 내하고 스파링 한번 하자. 명분 내가 니 만나가지고 니 뒤통수를 더 때려줄게. 니 명분 만들라고 니 내하고 스파링 한번 하자. 에이 형님 안 되죠. 나이가 내가 30인데 형님 수업도 살피고 왜 내가 그렇게 까고 앉았네. 술 조금만 처먹어. 하여튼 형님 고맙습니다. 동생들이 싸가지가 없네요. 전화 아무도 안 받네. 아무도 안 받아. 네 형님 형이 없습니다. 니 그때 형 마음 알겠나? 형 내려가갖고 전화했을 때 아무도 전화 안 받았을 때. 아 당연히 알죠. 그런 느낌. 근데 저는 진짜 그거 뭐지? 그 방해 금지보도 내가지고 못 받았고 당연히 형님이 집보다 잘 나가는데 사회생활 못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지. 잘 받으면 변화한다. 그럼 무조건 맞죠. 근데 저는 진짜 형님을 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진짜 못 봤어요. 방해 금지보도 때문에. 알잖아요 형님.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래, 잘 받으면 변한다. 그럼 무조건 맞죠. 그래. 어떻게든 돈 받고 잘해보려고 받는 게 맞죠. 조만간에 하여튼 형 와갖고 잘 되니까 와가지고 우리 시청자 형님들한테 큰 웃음 줄 수 있도록 니하고 형하고 한번 여행 한번 가자. 네 알겠습니다 형님. 그래 술 조금만 처먹어라. 네 오늘 아니 오늘 풍 좀 터졌나? 오늘 별풍선 다 나온다. 니 거짓말 한번 써봐라. 3만 개 받았습니다. 뭐? 3만 개 3만 개 같은 소리 하자. 내 개새끼 미친 새끼 아니야. 미친 새끼네. 돌아가던 새끼. 너무 한 300개 받았던 거 이네. 미친 새끼.